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좀 보면 될까요? 네, 오늘 섹터 게임, 디지털 컨텐츠 업종인데요. 사실 디지털 게임 컨텐츠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보면은 불황 관련 추세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서 이게 뭐 투자 심리 개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뭐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 하락률 상당히 심했는데요. 코스닥이 한 27.4% 하락하는 동안 지금 그 디지털 컨텐츠 업종은 54.9% 하락해서 일단 업종 간을 보면은 1등으로 좀 가장 많이 하락하는 업종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진했던 원인은 아무래도 지난해 후반에 코인 관련 그런 게임들이 크게 급등하면 했는데 올해 급락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여기에 금리 인상 진행에 따른 성장주의 약세에 동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사들의 신작 부진 그리고 작년에 특히 많이 오른 인건비 상승들이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용자 감소도 있었는데 이용자 감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 동안 모바일 게임 관련 이용자가 270만 명 감소한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전년 5월에는 한 10.6% 감소했고 그 중에서 롤플레잉 게임 유저가 25.9%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점은 향후 게임주 투자에 있어서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보면 1분기에는 시총 1, 2위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2분기에도 좀 부진을 할 것 같지만 시총 상위 종목인 크래프톤,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는 전년 동기 대비는 좀 소폭 증가하는 그런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일단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 많이 낮아졌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총 3위 넷마블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게임 업체들의 그런 PER 배수가 20배 미만인데요. 최근 2개년 평균 대비 거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온 걸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향후 경기 침체가 올 경우 과거에도 그랬듯이 불황 수혜 업종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다만 그 팬데믹 때 집콕 뭐 이런 것 과는 달리 실질 소득이 좀 감소하는 그런 불황이기 때문에 아이템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롤플레잉 게임보다는 단순 게임 형태의 그런 종목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좀 여름철 코로나가 재유행될 것으로 그런 보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하루에 최대 20만 명까지 확진자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자택 격리가 늘어나면서 실적 연동과는 뭐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게임주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게임주 상승 시도가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 좀 종합해 보면 지금 꾸준하게 이익 창출로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은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 위주로 좀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코스닥이 이번 해 들어서 28% 넘게 하락을 했을 때 디지털 컨텐츠 업종, 그러니까 게임이 들어가 있는 업종 자체는 54%가 넘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낙폭이 과대한 업종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또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W게임즈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글로벌 소셜 카지노 시장 점유율 7.1%를 차지하는 전 세계 5위 게임 업체다. 그 부분에서는 근데 이 매출 발생이 전 세계 한 100여 개 국가에서 수십만 명의 이용자가 수백 종의 게임을 이용해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본다면 사실 다른 그런 업체들 특히 소수 게임에 의존하는 그런 다른 게임사와는 좀 차별화된 매출 구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실적도 보더라도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임 회사입니다. 2분기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425억 원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데 이렇게 나와준다면 3개 분기 연속으로 420억 원대의 실적을 기록하는 것인데 변동성 없는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두 개의 신규 사업을 지금 진출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그 사용자 간에 일정한 금액을 걸고 게임을 해서 승리한 사람이 그 건 돈을 가져가는 형태의 게임인데 이것이 뭐 사용자의 실력에 의한 게임이기 때문에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좀 분류되고 있고요. 운영사는 배팅 금액의
일부를 뭐 수수료 형태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매출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합법적인 온라인 도박인데요. 해외에서는 실제 돈으로 환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도박인 만큼 라이선스가 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라이선스를 획득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신규 사업이 사실 이제 매출 증대 요인도 될 수 있어서 기존의 안정적인 매출 외에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투자 포인트 중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나왔는데요. 현재 그 W게임즈의 밸류에이션은 게임주 측으로는 매우 낮은 6.3배의 PER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지금 가장 저평가된 그런 게임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6월부터 매수로 전해서 현재까지 약 48억 원을 누적 순매수했습니다. 주가 지난 6월 23일에 바닥을 친 후에 약 한 15% 상승했는데 단기간에 좀 반등이 컸던 만큼 일부 물량을 매수한 이후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8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 업종 그중 안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W게임즈 지금부터 볼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